안녕하십니까, 음악 시민 여러분. 홍남파 가곡제에 오신 애호가님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죠? 네. 서울의 음악 도시의 모델이 되는 집이 종로구 홍파동에 위치한 홍남파 가곡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영토가 음악 영토입니다. 이곳이 인간의 마지막 욕구이자 성취 동기인 초인류 문화예술 사역이 이루어지는 무궁화 영토입니다. 지난 9월 9일 홍남파 가옥 선세 콘서트가 월암공원 마당에서 열렸는데, 지역 주민이 만당한 가운데 성황리의 남파 선생님의 가곡혼에 모두가 매료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는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다종다양한 서울시민 모두를 모실 수 있는 메타버스 남파 가옥이란 새로운 문화공간이 마련되기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입니다. 이 문화공간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가 바로 음악적으로 우리나라의 K-클래식 음악 태두이신 홍남파 선생님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예술총감독으로 여러분을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K-클래식 가곡을 위해 온몸으로 매진해온 저는 너는 한국의 딸이야 라는 어머니의 당부가 가슴속 깊은 곳에 메아리 되어 더욱 기쁨으로 이 홍남파 가곡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홍남파 가곡에서 매해 개최되는 가곡제를 통해 우리 한민족 코리아의 클래식에 서양의 클래식을 녹여대는 컬처 넘버원 문화강대국 국가로 우뚝 서는 길만이 분단된 대한민국이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아리랑 꽃이 되어 두물머리 아리랑을 부르고자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일어나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로 무궁화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홍남파 가곡제에 열정적으로 주의봉을 잡아주신 양승열 감독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함께 출연해 주신 성악가 선생님,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 출연해 주신 국악인 오정혜 선생님, 그리고 멀리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메조소프라노 에스텔라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한국을 알리는 철원 소년소녀 합창단,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의 자랑인 사단법인 남파 합창단, 홍남파 합창단과 홍남파 주제에 의한 변주곡 서곡 희망과 계몽을 작곡해 주신 김한기 작곡가 선생님과 한국 가곡의 차세대 주역인 장동인 작곡가님, 그리고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님들과 합창 단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홍남파 가곡제 준비위원장이신 정희준 이사장님과 홍익표 이사장님을 이 자리에서 깊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음악회를 위해서 두 분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희준 이사장님. 그럼 이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앵콜송으로 오늘 출연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을 모시고 홍남파 선생님의 주옥 같은 동료 메들리로 잠시 어린 시절 추억 여행의 동료로 마무리하며, 다음 홍남파 가곡제에서 가곡을 사랑하시는 국내외 귀빈 애호가님들을 모시고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밤이
No.